요거는 이제 지금은 예전에 저처럼 품바생활 하셨던 분이신데 우리 박금숙 가수님이라고 엄지 품바님이라고 계셨습니다. 그분 노래인데 그분 팬이 좋아하신 팬이 이 노래 듣고 싶다 하셔가지고 제가 밤새 잠 안 자고 배웠는데 잘 되나 안 모르겠습니다. 예,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돈 주니까 이제 돈 안 주면 내가 하겠어요? 예, 나도 사람이 돈 주니까 배웠어요. 예, 자, 처음이 됐습니다. 갑시다.